지금 내 카톡 프사를 딱 캡처해놓고 이유라 이렇게 해놓고 올려가지고 가슴 큰 년 좋아해? 연락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. 그래가지고 걔 털렸구나 이래가지고 그 이제 저거를 보내본 거야 프사한테. 야 너 나 이거 번호 쓰는 사람인데 너 왜 내 거 도용하냐고. 어? 얼굴이랑 너 고소할 거라고. 그랬더니 응 고소 안 돼? 고소해봐 이렇게 오더래. 그래서 아니 나 아냐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네가 이 번호를 써서 너무 짜증난다고 왔대. 그래서 이 번호가 그럼 필요한 이유가 뭔데? 네가 알 바 아니잖아 뭐 이러더래. 그래서 그냥 얘기 있어 얘들아. 나 진짜 웃긴 얘기 했어. 네일아트를 받으러 가면은 막 여기 노가리를 까잖아 또 막 이것저것 듣잖아. 거기에서 네일아트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자기가 진짜 남들이 겪지 못할 일을 겪었다는 거야 이번 연도 초에. 그래서 아 저 뭐냐 얘기해줘라 했더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? 경찰서까지 갔잖아요. 아 좀 뭐 싸웠어요? 세상에 좀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했더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이상하잖아요. 아 뭔데 했더니 그냥 밤 11시 반 막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전화랑 문자가 겁나 오더래. 아 진짜 가능한가요? 어디 사세요? 막 이런 식으로. 근데 그게 10명 20명한테 전화가 끊이자고 계속 오는 거야. 어디 앱 같은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봤는데 아 진짜 가능해요? 막 이런 식으로 랜덤 채팅처럼. 아 뭐 아니에요 잘못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유라 씨 아니에요? 왔는데요? 그랬더니 이 번호에 이유라 씨 올렸잖아요. 이래서 뭘 올려요 안 올렸어요 막 이렇게 오는 거야. 누가 내 신상을 판 것처럼 내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야. 유라? 어? 가능해? 몇 살? 막 이런 식으로. 근데 약간 성희롱적인 발언 같은 거 있잖아. 진짜 가슴 커? 막 이런 식으로 오더래. 그래서 아 이게 뭐야 이러고 전화가 한번 왔을 때 안 끊고 물어봤대. 아 저기 죄송한데 제 이름 어떻게 하셨어요? 아 어디 앱에 올리셨잖아요. 그래서 뭘 올려요? 카톡 셀카랑 똑같은데 셀카 올린 다음에 글 써가지고 했잖아요. 제가 뭐라고 썼는데요? 그랬더니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던가요? 뚝 끊어버리더래. 그래가지고 그 앱을 다운받고 이제 밤에 들어가 본 거야. 그 아이디를 알려줘가지고 딱 검색을 했더니 지금 내 카톡 프사를 딱 캡처해놓고 이유라 이렇게 해놓고 올려가지고 가슴 큰 년 좋아해? 연락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. 걔 털렸구나 이래가지고 그 이제 저거를 보내본 거야. 야 너 나 이거 번호 쓰는 사람인데 너 왜 내 거 도용하냐고. 어? 얼굴이랑 너 고소할 거라고 했더니 응 고소 안 돼? 고소해봐 이렇게 오더래. 그래서 아니 나 아냐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 약간 조카 같으면 번호 바꿔 네가 이렇게 오더래. 그래서 왜 내 얼굴 갖다 지랄이냐고 너 이거 똑같이 지금 다 캡처해가지고 사이버 수사대에다 넘길 거라고 했더니 응 고소 안 되는 거 알아요 응 해봐 막 이러더래. 계속 근데 답장을 오잖아. 그래서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쟤 이러는 이유가 뭐야? 이러면서 계속 보냈대. 집착해가지고 번호를 바꾸라고 이렇게 하더래.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번호에 집착하냐 드러나 보자 이랬더니 그곳에서 또 답장이 왔대. 네가 이 번호를 써서 너무 짜증난다고 왔대.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린가 이게 뭔 개소린가 이러고 내 번호가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번호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 했더니 난 이 번호가 필요해 이렇게 왔대.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. 이게 뭔 개소리야. 이 번호가 필요해서 내 신상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괴롭힌다고? 그래서 이 번호가 그럼 필요한 이유가 뭔데? 네가 알 바 아니잖아 뭐 이러더래. 그래서 그냥 넌 뭐해 개새끼야! 넌 뭔데 어디서 왔는데 개새끼야! 그래가지고 개빡쳐가지고 다 이제 캡처해놓고 계속 이제 대화를 했대. 내가 진짜 너의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로 이 번호가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악감정이 없으면 나 번호 바꾸겠다 했더니 진짜로 바꿔줄 거야? 이렇게 왔대. 그래서 진짜로 바꿔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? 그랬더니 그 번호가 뒤에가 만약에 뭐 1234야 내일 해준 그 친구가 가족들끼리 다 1234를 써서 1234로 내려와서 자기는 이 번호를 10년 넘게 썼대.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이 번호에 집착할 이유가 없잖아. 근데 얘기했던 그 남자애도 뒷번호가 1234인 거야 항상 쓰는 게. 그 가운데 번호 내 번호 있지. 가운데 번호가 만약에 내 생일이 1228이야 그러면 여자친구 생일이 1228이었던 거야. 그러니까 010-1228에 1234인 번호를 여자친구랑 커플로 해서 쓰고 싶었던 거야. 그래서 그 번호를 못 쓰게 하려고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렇게 미친 듯이 괴롭히면 이상한 연락이 갈 거니까 이 사람이 번호를 바꾸겠지? 라고 생각한 거야. 내 여자친구랑 커플 번호를 해야 되니까 나는 네가 번호를 바꿀 때까지 괴롭힐 거라고 하더래. 그래서 그 여자애가 개빡쳐가지고 어? 나도 이 번호 10년 넘게 썼는데 어? 그러면 다른 번호로 하면 되지 않냐 여자친구도 알고 있냐 알고 있대. 그래서 번호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해서 같이 생각을 한 거라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너무 웃기잖아. 너무 괘씸해서 우선 알겠다고 바꾸겠다고 하고 앱에서 내려줘라 그럼 나 내일 가서 바꾸겠다 이래서 진짜지 이러고 내렸대.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가가지고 미친듯이 이제 그 캡처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야. 근데 그 여자애가 번호를 바꾸고 나서 간 거야 경찰서를. 사이버 수사대를 갔는데
아 이미 바꾸셨으면 그냥 똥말 보셨다고 생각하고 별의 별일 다 있어요 요즘에도. 근데 이거는 처벌이 안 됩니다. 그냥 똥말 봤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노래여서 너무 열받잖아. 진술서도 다 썼대. 다 쓰고 사진이랑 다 해가지고 저 이거 앱에 어디 썼고 대원하는 것도 있고 그 IP 추적하면 나올 거다 막 하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거야 진짜.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경찰서 괜히 갔다 기분 더 잡쳤다 이러고 이제 나왔대. 나와가지고 얘도 너무 억울하니까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서 이 번호 쓰는 새끼 조지자 약간 이유라면은 내 번호를 너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유라 번호 털어간 개새끼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야. 그럼 친구들이 그 카톡 사진이 바뀌는 순간 이제 전화를 존나 하고 카톡을 미친 듯이 하자.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오빠 나랑 한번 자실 분 막 이러면서 번호에 막 써놓고 정말 가슴 큰 년 좋아해 막 이러면서 올리고 자기는 더 많이 퍼뜨려야겠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대. 프사가 바뀌는 순간에 그냥 조져야겠다. 근데 그러고 3달 뒤에 바뀌었대 프사가.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했대. 미친 이러면서 딱 걸렸다 이러면서 유라폰 번호 털어간 개새끼 야 바뀌었어 이러면서 이제 단체방에 난리가 난 거야. 야 미친 야 개털어 야 조져 막 이랬는데 어린애가 약간 초사애가 이렇게 셀카 찍어가지고 올린 그 푸산 거야. 야 애기 같은데? 이랬다는 거야. 그래서 야 아니야 지 아닐 수도 있어. 아 야 누군지 모르잖아. 야 쟤 개일지 어떻게 알아. 괜히 처음에 그러날 수도 있어. 야 조져 조져 이랬는데 전화를 해본 거야. 그래서 전화했는데 야 보내요 누구세요? 네? 아닌데요? 진짜 초딩인 거야. 아, 야, 씨. 야, 어떡해. 애기야. 야, 어떡하냐. 야, 저 자들은 어떡하냐. 애기다. 야, 애기는 건드리면 뭔데지. 야, 진짜 애기 맞아? 야, 내일 또 해보자. 내일 또 하고. 카톡까지 해보고 했는데, 누구세요? 여보세요? 진짜 애기가 쓰는 거야, 그 번호를. 야, 철수. 야, 안 돼. 야, 애기 지켜. 아, 진짜 개새끼. 너무 억울해. 스트레스 겁나 받고, 야, 애기가 쓴다고. 이래가지고, 그게 이번 연도 3월인가 그랬대. 그래가지고, 그 뒤로 안 바뀌었냐, 애들이. 아직도 저장해서 즐겨찾기 해놓고 보는데, 아직도 애기가 써요. 그 번호 개똥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. 애기는 안 되죠. 왜 자꾸 이딴 진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아니 근데 얼굴 팔렸잖아 어떡해. 그냥, 얼굴도 제 얼굴이었다니까요. 아니 뭐 가슴 크게 나온 것도 아닌데 진짜 짜증나요. 존나 웃김 진짜. 아니 진짜 평범해. 막 이렇게 새끼 있고 막 이렇게 하다 아니야 진짜 평범해. 지극히 평범하고 진짜 참하게 생겼단 말이야.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. 그걸 보고 전화하는 미친놈들은 뭐해요 전화는 진짜 밤에. 아유 내가 가슴 큰 건 못 참지.